안녕하세요. 3D펜 금속 크리에이터 미다스입니다. 오늘은 3D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3D펜 사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설명할 3D펜 모델은 기본적으로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식 명칭은 RP800A입니다. 우리에게는 산하고 펜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성품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성품으로는 연습용 필라멘트 3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PLA라고 적혀있는데 PLA 필라멘트는 3D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필라멘트로 녹는 점은 약 190에서 210도 정도입니다. PLA 필라멘트의 주 원료는 사탕수수나 옥수수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잠깐 옆에 치워두고 두 번째는 사용 설명서인데요. 구매처에 따라 영어 혹은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가 굉장히 많네요. 하지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포함된 것은 3D펜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충전기 어댑터입니다. 이곳에 USB 단자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댑터와 연결하는 충전선이 있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옆에 치워두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이 보이는데요. 3D펜이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수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끝이 일자 드라이버 모양입니다. 3D펜의 몸통에 보이는 작은 홈에 끼운 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본체를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3D펜입니다. 굉장히 영롱합니다. 자, 이제 3D펜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노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필라멘트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항상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잡는 방법은 그냥 연필을 잡는 것처럼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LCD 창으로 전원을 연결하면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목표 온도를 조절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CD 화면 바로 옆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돌려보면 이쪽 면에는 출력 버튼과 퇴출 버튼이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필라멘트가 나오게 되고 퇴출 버튼을 누르면 삽입되어 있는 필라멘트가 제거됩니다. 반대편에는 속도를 조절하는 슬라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노즐에서 먼 방향으로 가면 필라멘트가 빨리 나오고 노즐에서 가까운 방향으로 가면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3D펜은 보통 필라멘트의 출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최대 속도로 설정해 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이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느려서 속이 3D펜의 뒷부분을 보시면 작은 구멍이 두 개 있습니다. 둘 중 조금 더 큰 구멍이 전원을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어댑터와 연결된 충전 단자를 3D펜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충전 단자 바로 위에 있는 구멍은 필라멘트를 삽입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필라멘트가 들어가면 노즐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필라멘트가 이 삽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몸체 내부에 있는 톱니바퀴에 의해 노즐로 이동하게 됩니다. 필라멘트가 목표 온도로 예열된 노즐을 만나면 녹아서 노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저희는 필라멘트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구성품 설명은 이제 다 드렸고요. 아, 가장 중요한 설명이 하나 빠질 뻔했네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이 박스의 바닥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을 꺼내주면 아직도 누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D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웰컴이라는 영문이 뜨고 그 밑에는 타겟이라고 목표 온도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190도로 목표 온도가 설정되어 있고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195도 정도로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목표 온도를 설정했으면 이 출력 버튼을 눌러야 노즐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목표 온도에 맞춰 노즐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출력 버튼과 퇴출 버튼은 작동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고도 숫자가 계속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것 역시 정상적인 현상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노즐 부위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몸체 내부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필라멘트를 삽입해줄 차례입니다. 보통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금손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두면 3D펜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출력 버튼을 눌러 목표 온도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라멘트 투입구에 필라멘트를 천천히 밀어 넣어줍니다. 이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걸리는 소리가 나는 부분까지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걸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필라멘트를 지그시 밀어준 상태에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필라멘트가 서서히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힘을 줘서 억지로 밀어넣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력 버튼을 누르면 필라멘트가 앞으로 밀려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노즐에 남아있는 이전에 사용했던 필라멘트가 나온 후 삽입한 필라멘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필라멘트가 나오고 출력 버튼에서 손을 떼면 바로 멈춥니다. 노즐뿐만 아니라 노즐에서 바로 나온 필라멘트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금손이라서 괜찮습니다. 아득! 자, 편리한 기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출력 버튼을 더블 클릭해주면 손을 떼도 계속해서 필라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넓은 면을 채울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손가락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실제로 바닥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출력 버튼을 누르고 떼고 하는 타이밍의 감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점차 그 타이밍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다스 채널을 구독하며 꿀팁을 받아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저보다 더 금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D펜을 사용할 때 또 하나의 유의점을 말씀드리자면 출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내 3D펜이 고장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라멘트 자체에 열 팽창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때그때 휴지로 제거해서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즐 부분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부분은 속도 조절과 관련된 건데요. 속도 조절 슬라이드 버튼을 가장 느리게 하면 필라멘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필라멘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속도 조절 버튼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후 필라멘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멘트를 제거할 때는 퇴출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필라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를 힘으로 잡아당겨서는 안 됩니다. 필라멘트가 다 나오면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필라멘트를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퇴출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사용한 필라멘트의 경우 끝부분이 보통 이렇게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때는 꼭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 반듯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위로 자를 때도 비스듬하게 자르기보다는 반듯하게 수평으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이 끝났다면 전원 단자를 제거하고 열을 충분히 식힌 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3D펜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3D펜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용 후에는 꼭 휴식을 충분히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3D펜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3D펜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3D펜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3D펜에 입문하고 싶으신데 혼자서 시작하기 막막하신 분들은 솜씨당에서 진행하는 저희 온라인 클래스를 추천해드립니다. 3D펜을 취미로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까지 모두 챙겨드리기 때문에 왕초보라도 쉽게 시작하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솜씨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D펜 금송 크리에이터 미다스였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알찬 정보와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